있습니다. 먼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지역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번 선거에서부터 민주당의 김선동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둑맞은 순천 시민의 주권, 김선동과 함께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김선동 후보를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휴식을 취해야 될 휴일에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적 권리, 정치 기본권을 침해받은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냈던 또 이제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우리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정치 기본권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지연 선생님께서 일제에 의해 나라의 주권이 강탈됐을 때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저의 신전은 방성대국이 아니라 방성통곡을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마음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주권이, 정치 기본권이 도둑질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적폐 정치 세력들은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순천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순천과 광양구의 곡성을 합하여 갑을로 나누고 해룡면을 광양구의 곡성에 떼어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순천이 이런 누더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20대 국회는 스스로 적폐 국회임을 선언했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순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민심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개혁의 길목에서 번번이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야합하더니 다 죽어가는 적폐 세력을 살려놓고 결국 순천 시민들을 능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더는 촛불정부를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임을 자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것이 순천을 이렇듯 처참하게 찢어놓는 민주당에게 순천 시민들의 뜻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횡포에 순천 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과 저 김선동은 우리 순천 시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갈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짓밟고 시민을 군림하려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불의한 정치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을 군림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매서운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없이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우리 호남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정치 세력, 민중당과 저 김선동이 진정한 호남 정치의 기관차가 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선도해온 호남 정치, 호남 정치를 대표해온 순천 시민들의 민심을 진정으로 바꾸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더듬맞은 순천 시민의 주권을 민중당과 저 김선동과 함께 되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견문에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는데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이 있는가 하나하고 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그 조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가 좀 어려운 질문 같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이나 민생당 같이 이번에 야합한 세력이라고 야합이라면 같이 한 세력인데 뭐 이건 뭐 의문 같습니다만은 왜 언급 없는지 세 가지 질문할 게 없을 겁니다. 아예 많이 좋은 질문이라고 먼저 지역부터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에도 명확하게 민주당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적폐 정치 세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해주신 미래통합당은 두말할 것 없이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은 적폐 정치 세력의 대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정말 심판받아야 될 적폐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민생당 역시 이번 순천 지역구 분할 저는 이것을 주권의 도둑질이자 순천 시민에 대한 정치적 사례와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해명위원이 순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떼어서 인근선거구에 인근선거구가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과 함께 동등하고 평등하게 누려야 될 순천 시민들의 정치 기본권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태의 출발이 민생당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있죠? 민생당이. 민생당. 그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민생당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민생당의 유성엽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을 제공한 정치적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청산에 앞에 적폐 정치적으로 한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법적 조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안도 법률입니다. 법률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헌법 소원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들의 조언을 구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헌법 소원을 비롯해서 이후에 국회에서 반드시 이 선거구 획정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을 해서 이와 같이 순천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선거법 개정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에 의하면 13개월 전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기준을 제시해줘야 될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법률 위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는 처벌 조항을 둬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선거구 획정을 제 시한 안에, 제 기간 안에 하지 않는 이런 그 적폐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은 저는 우리 순천 시민의 정치적 대표가 되고자 했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 무거운 정책 책임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 느끼는 무거운 정책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자기 당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중앙당에 그 정도 순천 시민 의사를 전달해서 관철할 그러한 힘도 없이, 역량도 없이, 능력도 없이, 실력도 없이 순천 시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대표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남도경제 책임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순천만 그 선거를 한 게 아니고 광양도 이제 그 후보를 있지 않습니까? 광양에 대한 또 선거 전략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당 이야기지만 민주당 광양 곡성도에 그다음에 해명 을성군가요? 그쪽에서 새로운 또 민주당 후보를 다시 공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지금 현재 광양도 또 다른 또 기회의 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우리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주권자로서의 정치 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파적인 유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오늘부터서 제가 알기로 민주당 광양구의 곡성 지역구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그런데 여기에 순천 시민 이제 폐륜면의 5만 5천 명이 광양선거구로 간 것도 억울하지만 이분들의 의사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선거구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 최소한 그 선거구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박탈하고 진행한다고 제가 들어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광양구의 곡성 지역에는 저희 민중당의 훌륭한 지도자인 유현주 후보가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뭐 유현주 후보께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기본권이 유린된 폐륜면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사이시들의 양준석입니다. 민주당이 제일 큰 책임이 물론 있겠지만 저도 이게 또 정치가 상대적이어서 어쩌면 이런 현상이 우리 김선호 후보님에게는 대단히 좋은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또 강양구의 곡선도 선거구의 어떤 그런 구조를 놓고 보면 중화동 쪽 주민들은 좀 성향이 좀 다르고요. 광양의 유권자 수에 비해서 구례 곡성, 그 다음에 순천의 해룡면 주민들이 곱해지면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순천 시민들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반발, 미래통합당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곱해지면서 김선동 후보에게 좀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더불어서 광양도 무소속의 정의나 의원이 있지만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유현주 후보님에게도 상당히 국면 자체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혹시 이왕에 순천 해룡면이 포함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공민상 유일한 길이 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는 조건이어서 이대로 가면 이제 그대로 굳어지는데 순천 해룡면민들의 마음을 광양의 유현주 후보님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얻어지는 즉 선거를 어차피 그분들은 여기 순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부 하나 하고요. 이번에 이제 민생당 후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통합당의 차하람이란 그 젊은 친구가 나온다고 주소를 옮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든 아니면 현재 4명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그 중에 한 분이 되든 간에 모두 이번 선거구에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누군가 하나 뛰쳐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신다. 그랬을 때 선거에 대한 이만한 어떤 자세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활동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왔던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이 우리 순천 시민의 기본권과 우리 순천 선거구를 지키지 못하면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뛰쳐나온다고 한다면 정치 더 이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순천 시민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후보로 있으면서도 민주당 중앙당이 순천 시민이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뽑을 권리 여타 모든 국민과 함께 동등하게 동일한 가치에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무소속을 출마한다면 그것은 정치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니다. 순천 시민들의 더 큰 실망과 상처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가슴 아파할 우리 순천 시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해룡면민들에게 해룡면민들도 분명한 순천 시민인데 순천 시에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광양이든지 이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들러리서야 하는 그 심정이 정말로 가슴 아프도록 보고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고 또 광양구의 곡성 지역구에 민중당 후보로서 열심히 뛰었던 유현주 후보가 우리 해룡면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또 헤아릴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것도 70년 세월이 넘어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정말 가슴 아픈 세월이었는데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단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나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심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로 짓밟힌 우리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순천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되찾아야 되겠다. 도둑맞은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되겠다. 21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심판 일은 순천 시민의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김선호 후보가 당선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쪼개지는 선거구가 민주당이 되거나 미래통합당이 되거나 했을 때는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순천이 분구될 수 있는 합법적 조건 속에서도 전남 전체의 의석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시민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한 여전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찾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되찾지 못하시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예, 제가 우리 순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100% 200% 우리 순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저와 함께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우리 순천 시민들은 큰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순천 곡성구, 순천시 곡성구 선거구가 대한민국 최대 선거구였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와서 인구 상한이 28만이 되니까 그때 순천 곡성 선거구를 다불로 나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곡성을 다시 광양에 떼어주면서 순천 단일 선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우리 순천 시민들은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러한 만행을 민주당 중앙당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천시민들 명확하게 저는 심판해 줘야 된다. 그래야 중앙 정치 세력들이 다시는 우리 순천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당 중앙당 심판하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순천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정말로 이 문제를 의지를 갖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민주당 중앙당의 눈치나 보고 민주당 중앙당이 시키는 대로만은 민주당의 허수아비를 민주당 중앙당의 허수아비를 순천 시민이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우리 순천 시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민중당과 저 김선동과 함께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책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구준 날도 누가 함께 해주셔서 또 실시해야 될 휴일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꼭 거부할 줄 아는 김선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휴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는데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중당은 불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